안녕하세요. 시비, 줄 봐봐.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비아랑 같이 인사를 해봤어요. 시비야, 졸려? 졸려? 저도 이해해요. 우리도 가끔 재충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아이패드로 메모장을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아이패드를 켜놨더니 시비아를 부르면 항상 시리가 켜집니다. 아, 정말 이거 이상해요. 어쨌든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설이 있었죠, 지난주에. 잘 보내셨어요? 저는 아주 잘 먹고, 놀고, 살을 찌웠습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엄청 자랐네요. 아, 머리도 이제 이번 주에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머리는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무슨 영상을 준비했냐면,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와 취향이 비슷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몇몇 분들이 제가 보는 유튜브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잘 보고 있는, 그렇게 막 다양하게 보진 않는데, 잘 보고 있는 채널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가 뭔데? 제가 뭔데 추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분들은 모두 다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추천을 하고 뭐 이럴 거는 없습니다. 그냥 공유하자는. 제 취향은 이런데 여러분들 취향은 어떤지. 저와 비슷한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추천해 주세요. 그런 취지에서 찍는 영상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많은 여행 유튜버들이 계시지만 제 최애는 누구냐면 바로 원지의 하루의 원지님이에요. 많이들 아시죠? 영상을 보면 원지님은 저랑 성격이 정말 반대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 가서도 잘 생존하시고 그 누구를 만나도 잘 친해지는 친화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원지님을 왜 좋아하냐면 일단 잘 드세요. 저는 일단 잘 먹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원지님은 어디를 가도 항상 2인분씩 시키고 커피도 막두 잔씩 시키고 아주 제 스타일이에요. 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인도, 에티오피아 같은 제가 평생 살면서 가보지 못할 만한 곳들을 가주세요. 평생 못갈 곳을 저 대신 가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는 재미가 쏠쏠하고 그리고 말투가 너무 귀여우세요. 맛있는 거막 하면서 하는 말투가 있거든요. 그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여행을 못 가니까 여행 유튜브를 보는데 그중에 저의 최애는 원지의 하루의 원지님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두 번째. 저는 사실 제가 감성이 막 뛰어나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브이로그를 잘안 보는데 유일하게 제가 챙겨보는 브이로그는 우능님이에요. 우능님도 워낙에 유명하셔서 다들 아시겠죠? 일단 우능님은 최강 동안에 옷도 너무 잘 입고 너무 멋있어요. 진짜 멋있게 사시는 분인데 제가 우능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능님의 레시피가 짱이에요. 제가 우능님 레시피는 많이 따라해봤어요. 근데 실패가 없어요. 특히 집들이 하거나 손님들 왔을 때 우능님 레시피 하면 아주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요리들을 많이 알려주세요. 그게 아주 세상은 넓고 먹을 건 많구나.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우능님입니다. 먹는 거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또 요즘에 많이 보는 건 유민주님의 채널이에요. 케이크 좋아하시고 빵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유민주님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원래 한남동에 있던 글래머러스 펭귄의 대표셨어요. 저도 그게 매장에 있을 때꽤 여러 번 갔었던 곳인데 케이크가 아주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케이크를 안 좋아하는 저도 맛있을 정도면 진짜 맛있는 거잖아요. 제가 유민주님의 영상을 보게 된 계기는 유민주님의 목소리가 일단 너무 곱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목소리와 빵 만드는 영상을 보고 있으면 그냥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냥 힐링 영상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빵 만드는 거. 계량이 많이 필요 없는 되게 쉬운 빵이나 케이크 레시피를 올려주시는데 제가 그걸 보고 얼마 전에 티라미슈도 한번 해봤거든요.
아주 괜찮았어요. 제가 빵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냥 틀어놓으면 아주 기분이 좋아져요. 유민주님의 목소리가 아주 좋다. 그리고 먹는 거가 나온 김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마리아주님은 영상에 더빙을 해서 뭐 요리나 이런 거를 소개해 주시는 분인데 근데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밝을 수가 있지? 뭔가 이렇게 유쾌할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밝아서 보는 내내 진짜 기분이 좋아지고 편집하면서 보니까 제가 밝고 유쾌한 목소리를 좋아하네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맛있는 집을 많이 소개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가고 싶은 데가 많아요. 진짜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아시지? 거기다가 이분은 술도 잘 드세요. 술을 못 먹는 저도 이 영상을 보면 술이 먹고 싶어지는. 그리고 엄청 박학하신 것 같아요. 음식에 대한 조리법이나 뭔가 술에 대해서 설명도 엄청 디테일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맛집을 찾고 싶다. 이럴 때 항상 제가 보는 영상이 마리아주님의 영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저희 채널에 오신 많은 분들이 또 자취남 채널에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직접 신청해가지고 나갔을 정도로 팬인 자취남, 유부남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어떻게 보게 됐냐면 제가 집 보는 걸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자취하는 분들의 영상이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저보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걸 먹고 사는구나. 요즘 젊은 친구들 인테리어는 이런 게 유행이구나. 이런 거를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냥 저도 조금 같이 젊어지는 느낌. 그래서 좋아하는 게 자취남, 유부남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플레이리스트 채널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채널은 퇴사하고 싶다라는 채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를 좋아하는 건 플레이리스트들의 채널을 보면 거의 팝송이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막 팝송을 즐겨 듣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가요를 좋아해요. 근데 퇴사하고 싶다님의 채널은 거의 다 가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아니면은 듣지 않을 요즘에 좀 힙한 가요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덕분에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다른 채널 건 안 듣고 거의 여기 음악만 듣고 있거든요. 가요로 제 기분에 맞는 플레이리스트가 많아서 잘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레이디 제인의 리뷰 메이트라는 채널이 있어요. 연예인 레이디 제인님이 하시는 채널인데 제가 이 채널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레이디 제인님보다 같이 항상 출연하시는 스타일리스트인 연실장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연실장님이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두 분의 피키타카가 엄청 재밌고 그리고 그때그때 시즌별로 필요한 뭔가 옷, 가방, 신발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뭐 이런 거를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거 아니면 어디서 그런 걸 배우겠습니까? 이 연실장님 때문에 이 레이디 제인님의 채널을 잘 보고 있어요. 연실장님 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최애인 일주팬입니다. 제가 뭔가 연예인도 그렇게 팬심을 갖고 좋아하는 분이 없거든요? 근데 일주어터님의 팬이 됐습니다. 완전 찐팬이에요. 우연히 뭔가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이렇게 세상에 귀여운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귀여우세요. 그리고 제가 특히 이 일주어터님을 좋아하게 된 거는 그때 40만 기념인가 30만 기념인가 뭐 그런 기념으로 40km인지 30km를 걷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뭔가 해낼 사람이다. 뭔가 찌릿찌릿하면서 언니의 마음으로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모두 아시잖아요. 다이어트가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 다이어트를 2주에 한 번씩, 일주일씩 하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 헤어밴드도 산 거거든요.
그리고 저 카페에도 여러 번 찾아가가지고 같이 사진도 많이 찍고 주연님이 저희 실비아 이름도 알아주셔가지고 저 너무 감동. 그리고 저를 팔로우 해주셨어요. 이 정도면 성덕 아닙니까? 방금 헤어밴드를 썼다가 벗었더니 머리가 바로 엉망이 됐네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 담진 않았지만 옷 같은 거는 보라클레르님 거를 많이 보고 저의 이 지적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조승연님의 채널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너무 똑똑하지 않아요, 조승연님은?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저의 최애 유튜버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유튜버님은 어떤 분들이 있나요? 저와 취향이 비슷하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저도 가서 구독하고 열심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올게요.